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등교가 늦춰지면서 준비할 시간을 벌었지만 경찰과 자치단체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부모의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는 아이가 다가오지 말라고 운전자에 손짓합니다. 다른 아이는 달리는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스쿨존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교문에 버젓이 주차하는 학부모도 여전합니다.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되는 거 좀 모르셨어요? 실제 지난 8일 이 학교 스쿨존에선 13살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50대 운전자가 과속까지 한 것으로 보고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있지만 과속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면서 사람이 죽을까 싶은데 그때 한 번씩 무서워서 아빠한테 전화도 해요. 스쿨존 사고는 그대로지만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민식이법 이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광주 전남 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까지 260여 대의 카메라와 130여 대의 신호등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 늘어난 카메라는 고작 7대, 신호등은 6대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어리니까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경찰은 지자체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상반기까지 연내 목표 수치에 30%라도 설치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상 구청에 이제 상반기까지 몇 대가 그러면은 설치가 될 수 있겠냐 이제 좀 대략적으로나마 수치를 항상 요구를 하는데 이게 그게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다신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민식이 부모의 간곡한 호소에 어렵게 통과된 민식이법. 법을 집행할 당국이 미적대는 사이 광주 전남의 어린이는 스쿨존에서 한 달에 두 번 꼴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8살 A군